5월 30, 31일 현대주총이 노동자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중자본의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동구 주민들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 매각 누가 허락했습니까? 누가 승인했습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각오로 이번 매각 투쟁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대우조선 노동조합과는 힘차게